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해가지고 오늘은 느지막히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좀 여유 부리다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이게 시작이 아니어가지고요. 여러분 시작으로 갑시다. 아침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일단 놀라지 마시고요. 아침으로 순간 이동을 해볼게요. 여러분 아침이에요. 아침은 아니고 사실은 지금 한 12시 정도 거의 다 됐는데 앞으로 한 5일? 5일인가 6일인가 엄청 많이 남았어요. 거의 그 정도 남았기 때문에 살짝 좀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가져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조금 늦잠도 잤고 일정을 완전 취소했어요. 다 취소했고 오늘은 좀 여유롭게 다닐 예정인데요. 지금은 밥 먹으러 미미 허거? 허거집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볼게요. 허거집. 대만 4일차 현실 이렇게 됩니다. 전 지금 미미 허거 들어왔습니다. 너무 깔끔하고 지금 예뻐요. 이렇게 안에 식당 내부 허거가 먹고 싶었어. 어제 밤부터 좀 땡기더라고요. 야시장 음식 먹으니까 허거 먹고 싶다 이래서 1인 허거집 왔어요. 찾아서 정팬의 면이구나. 시켰습니다. 맛있겠다. 맛있었으면 좋겠다. 아 배고파.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거든요. 12시 반. 감사합니다. 와 한국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한국말을 다 하세요? 한국말을 잘하세요.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잘 못하지만 막 하려고 하고 여기에서도 보면 막 한국인이니까 한국말로 해주시려고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아 이게 시작부터 또 시작부터 좋다고 하려 했는데 시작부터 아프고 시작 시작부터 아프고 좋네요. 아 돌아 오 귀엽다. 오 제시 엄청 친절하시다 진짜. 여러분 여기 꼭 오세요. 여기 최고다. 너무 맛있다. 마라랑 홍차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와 좀 맛있게 끓고 있어. 너무 맛있다. 제가 사실 선지 이런 거를 잘 안 먹어봤어요. 못 먹어요. 근데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한번 도전해볼게요. 도전! 과연 선지예요. 첫 선지 경험. 두부 같아요. 두부 먹은 것 같은데? 되게 맛있다. 고소하고 맛있는데? 사우치 대만에서의 선지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래도 대만 와가지고 많이 먹어봤는데 베스트 순위 안에 들 정도로 맛있어요. 헌하우스 감사합니다. 세시 바이 바이. 저는 이제 맛있게 다 먹고 옆쪽에 릴리 카페라고 어제 제가 실패했던 곳 갈 거거든요. 어제 문이 굳게 닫혀 있어가지고 엄청 열심히 왔거든요. 제가 땀 뻘뻘 흘리면서 왔는데 오늘 휴무래요. 실패했던 그 과일 빙수집 갑니다. 아 근데 날씨가 진짜 덥다. 대만에 확실히 제가 오래 있다 보니까 아 약간 화장하고 이렇게 꾸미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배불러. 근데 진짜 맛있다 여기. 어, 빵 냄새. 사람 꽉 차 있다. 사람 진짜 많은데요? 자리가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뭐 눈여겨봤는데 바로크 형식으로 이렇게 건설이 되어있는데 지금 둘러보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우리나라 태극기도 보여가지고 왠지 뭔가 감회가 새롭고 확실히 대만과 교류가 잘 되어있는 느낌이랄까? 너무 좋습니다. 반가운 모습이 보여요. 아주 वो सब पल याद आते हैं 우선은 지금은 선물이에요? 네. 아, 실실. 어떡해? 어. 와. 와. 실실. 可愛. 漂亮. 아, 놀래라. 와,
이렇게 선물까지 주셨어요. 그림 선물. 너무 예뻐요. 제가 아까 전에는 너무 놀래고 긴장해서 말을 못했는데 이거 보고 계시다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谢谢, 谢谢님. 그림도 예쁘고 너무 좋은 추억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박박물관에 들렸다가 지금 여기 타이난 아트뮤지엄, 타이난 아트뮤지엄에 온 상태인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아까 저 친구들을 제가 그 사법박물관에서부터 조금 봤어요. 그래서 동선이 갔네? 이랬는데 갑자기 딱 여기까지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미술관 한번 들어가 볼게요. Let's go. 관광지원금으로 요거 티켓 구매했어요. 와, 이것도 된다고? 너무 행복해. 저번에 당첨된 걸로 아직도 쓰다니 진짜 너무 행복해요. 일단 한번 쫙 둘러볼게요. 뭐 바나나 껍질로 만들었대요. 너무 신기하다. 아,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하고 봤는데 보니까 돌에 저거 바나나 상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바나나로 이렇게 만든 거였어. 저거 바나나? Yes. 아, 실실. 아, 그렇구나. 여기는 비디오 감상실이라는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다. 작품들이에요. 너무 귀엽고 뭔가 그 깨끗한 마음이 묻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타이난 아트뮤지엄 2 왔고요. 와, 저 지금 아트리움이라는 곳에 왔는데 진짜 무슨 요정이 살 것 같은 그런 곳이에요.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아름다운데요, 진짜? 장난 아니다. 와, 대박이야, 대박. 여기는 저의 휴식 공간이에요. 여기서 나비들과 함께 잠을 자고. 웅이야. 일단 받아서 갈게요.